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알면 돈이 되는 알트코인 30선이라는 책에서 퀀텀과 아이오타 그리고 시아코인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퀀텀은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코인입니다. 퀀텀은 대장 비트코인과 부대장 이더리움의 장점만을 결합한 코인인데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의 특성과 플랫폼의 성능을 중심으로 하는 이더리움의 AAL 특성을 기반으로 탄생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화폐적 핵심 기술 특성과 이더리움의 플랫폼 서비스의 장점이 합쳐져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와 자유롭게 호환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POW, 즉 작업 증명 문제점을 해결한 POS, 즉 지분 증명인데요. 코인을 보유하면 새 코인을 줍니다. 이런 POS 방식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훨씬 전송 속도가 빠르고 이더리움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적용이 가능합니다. 퀀텀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디딤돌 삼아 한 단계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확보되었습니다. 초기에 구매해서 이득을 본 투자자도 많습니다. 주로 모바일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2018년 1월 기준 4만 5천원이고 현재는 가격이 내려서 2만원 정도입니다. 아이오타는 2015년 10월 21일 등장 후 몇 번의 큰 시세 분출을 겪으며 암호화폐 시가 총액 상위권에 안착했는데요. 사물 인터넷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IoT 기술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수수료를 제공하는 코인인데요. IoT 기술에 사용되는 필수 연결에 필요한 인증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아이오타는 블록체인이 존재하지 않는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로서의 기능이 아닌 다른 특징을 살리면서 보다 가볍고 자유로운 느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오타는 이더리움과 같이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실행할 때 신탁 역할을 합니다. 아이오타는 새로운 분산 원장인 탱글을 사용하는데요. 탱글은 확장이 가능하고 이전 시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아이오타는 전체 발행량이 27억 개이고 리플처럼 한 번에 발행해서 모두 유통되고 있습니다. 즉 채굴 과정이 없는데요. 난민 지원 NGO 단체와 연계를 맺은 것으로 시작해서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버클리 블록체인 등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기준 2,600원이었고 현재는 2,6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가격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시아코인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입니다. 클라우드의 탈중앙화 목적으로 탄생했고요. 시아코인은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그들과 네이버, 구글, MS의 차이점은 데이터의 저장 방식에 있습니다. 시아코인은 모든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합니다. 시아코인의 클라우드 시스템은 고객의 정보와 데이터를 매 10분마다 형성되는 블럭에 전 세계에 걸쳐 분산 저장합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보안이 보장되는데요. 시아코인 클라우드는 단 5불밖에 되지 않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국 시아코인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암호화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018년 1월 43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고 2021년 현재는 가격이 내려서 35원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